아름쌤, 여자들의 로망, 청순하려면 특별히 방법이 있을까요? 청순하고 싶으세요? 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꾸미기예요. 화장이나 패션 쪽도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얼굴 쪽에 어떤 성형이나 시술 같은 거 할 때도 그걸 좀 고려한 시술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태도도 네. 청순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청순한 얼굴의 특징 중에 얼굴형을 먼저 고려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얼굴이 약간 넓은 것보다는 약간 길쭉한 스타일이 조금 더 청순해 보여요. 아, 일단 하나 빼고 약간 북방계형이라고 하잖아요. 네. 얼굴이 약간 길쭉한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이 약간 좀 청순한 경우가 많고 약간 좀 광대가 넓은 분들은 네. 좀 발랄한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타고난 거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사실 좀 넓게 타고났다면 다른 데라도 좀 줄일 수 있게 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주든지 줄이는 시술들 있잖아요. 뭐 윤곽주사라든지 입모드 쉬링크 이런 것들, 울세라 네.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약간 뚜렷하지 않은 이목구비가 좀 더 청순합니다. 신기하죠? 게 빠졌네. 좀 뚜렷하시니까. 네. 아하. 좀 약간 화려한 스타일이죠, 원장님은. 그렇죠. 네.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술도 좀 두껍고. 그렇죠. 네. 남방계 스타일이죠, 약간. 약간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은 누가 있을까요? 김연아님? 약간 좀 뚜렷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유나님. 유나님 뚜렷한 듯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이목구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약간 좀 청순파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또 생각해보면 내가 약간 남방계 얼굴형에 가깝다 네. 그렇다면 눈이 좀 크고 화려하시다 그러면 네. 입술은 너무 화려하지 않은 게 좀 더 청순하고 코도 또 너무 오똑하거나 뾰족한 것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들이 네. 좀 더 청순을 강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성형수술할 때도 내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 부족한 걸 보완할 건지 아니면 네. 내 강점을 좀 더 밀고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옛날에 원장님 네. 입술 좀 필러 넣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했어요. 여기 좀 넣고 싶고 예전에는 여기 조금 더 도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조금 청순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렇다면 안 넣는 게 낫죠. 맞아요. 요즘 그런 진한 이목구비와 말랑말랑한 이목구비를 두부상과 아랍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 뭔가 두부상 확 와닿는 느낌이 있네요. 네. 아랍상은 어떤 거예요? 이게 아랍 사람들이 이목구비가 뚜렷뚜렷하잖아요. 뚜렷하죠. 예. 그래서 아랍상처럼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가 오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랍상이라 그러고 두부처럼 말랑말랑 순둥순둥 이런 사람들 두부상이 약간 청순파겠네요. 그쵸. 아이돌 르세라핌에 보면 화사한님이 두부상, 허윤진님이 아랍상. 자, 세 번째는 피부톤도 청순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이유님이 초창기에 조금 까무잡잡하셨었잖아요. 요즘은 되게 하얘지셨지만 그런 것들도 얼굴이 좀 하얘지는 것도 조금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 신세경님이 네. 좀 컨셉상 약간 좀 진하게 네, 화장을 하셨을 때 약간 어둡게도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스모키 화장. 아, 그때 또 유행이기도 했고 네, 그 시절에. 네. 그때는 지금보다 청순미가 좀 덜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가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왜 연예인들이 점점 하얘지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예인들이 하얘지는 거는 시술하는 것도 있기는 하고 자외선 차단을 많이 하겠죠. 그 후에는 아무래도 네. 옛날에 연습생 시절에 막 그냥 막 대중교통 타고 다니던 시절보다는 이 밴 안에서 깜깜하게 네, 차단하고 다니는 바쁘니까 또 햇빛 볼 일도 없겠고 사실 그것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짬 내서 레이저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가진 한계 내에서는 조금은 하얘질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백옥 주사 같은 것도 좀 하얘지긴 하잖아요. 좀 하얘지긴 하죠. 근데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맞는다는 게 아, 쉽지 않죠. 혈관 주사로 해야 되는데 혈관 주사를 좀 우리나라는 좀 남발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소녀시대 유리님이 다른 멤버들에 비해 피부가 까무잡잡한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 비해 본인이 청순한 이미지에 기여를 많이 하지 못한다 그런 거에 대해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아, 유리님이 인물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왠지 막 쥐어짱 컴플렉스 느낌. 컴플렉스 없으면 안 되잖아. 누가 물어본 거야. 인간적이어야지. 없는데 없으세요? 하니까 이제 나온 거지. 뭐 혹시 컴플렉스 있으십니까? 저요? 네. 인간적이지 못하네. 아니지. 청순하지 못한 얼굴형과 이목구비? 살아나신 거예요. 네. 아, 이런 거였군요. 네. 그리고 청순한 분들 특징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두운 톤의 긴 생머리. 야, 긴 생머리. 아니, 조태매 생머리. 아니, 저는 뉴진스 생각했거든요.
아니면은 짧더라도 어두운 톤의 머리, 이런 머리가 조금 청순해 보이는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탈님, 네. 이분이 좀 머리 색깔이 좀 빨갛다가 좀 어두워지니까 네. 어? 이분이 이렇게 청순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드라마 계약을 할 때 여배우가 머리가 색이 너무 밝으면은 어두운 색으로 염색하라는 조항이 있다고. 아, 계약이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청순한 여배우를 위해서? 네. 아. 이제 드라마에서는 좀 청순미가 좀 좋으니까 아무래도. 걸그룹에는 막 네. 걸크러쉬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배우는 또 청순 컨셉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소녀시대 유나님은요 항상 아이돌 활동과 배우 활동을 겸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검은색이나 갈색으로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파티라는 곡을 활동할 때 이제 소녀시대 유나님이 아 내가 아이돌 역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배우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발로 염색을 해서 나는 아이돌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팬들한테 팬서비스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청순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연한 화장. 너무 진한 화장보다는 연한 화장. 네. 그리고 조금 너무 두껍지 않고 좀 얇은 눈썹 이런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연한 눈썹. 눈썹이 그중에서도 요 앞에가 조금 성기게 하는 게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요 앞부분을 살짝. 이 앞부분이 진하니까 조금 강해 보이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요즘에 에스파의 닝닝님께서 네. 화장을 되게 진하게 했다가 요즘 청순하게 되게 바꿨는데 그 눈썹이 되게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청순미가 또 뿜뿜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치열이 좀 고르고 가지런하면은 또 약간 좀 단정하고 단아하다 청순하다 이런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아 드디어 하나 있네요. 아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되겠어요. 나 청순하지. 여기 클로즈업 해주세요. 너무 대놓고 비웃는 거 아니에요? 아 기침이 기침이 나와가지고 덧니가 있으면 러블리하고 네. 좀 귀엽다 이런 느낌도 강조가 될 수 있죠 한층. 하지만 청순 쪽은 좀 가지런한 쪽인 것 같아요. 아. 원재 혹시 청순한 어떤 패션 이런 것도 있나요? 생각해보면은 약간 청순한 분들은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게 입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루즈하게 입지도 않고 적당히 몸선이 드러나는 그런 몸선을 살려주는 그런 체형을 은은하게 살려주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펑퍼짐하게 입은 것도 못 본 것 같고 네. 딱 붙게 입은 청순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무늬가 막 화려하고 막 러플이 달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미니멀로 그런 거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그리고 색깔은 약간 흰색이나 연한 파스텔 계열 이런 계열이 조금 청순함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네. 입고 오신 게 약간 그런 스타일로 입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아셨죠? 청순하게 보였나요? 옷은 청순했어요. 청순함과 노출은 상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노출하면 청순하면서도 매력적이에요. 바로 한 부위만 노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진 브이넥을 입어서 이제 쇄골을 좀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니면 홀터넥을 입어서 어깨를 좀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딱 한 포인트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말고. 그래서 등만 파진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위에는 다 가리고 미니스커트를 입는데 다리만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드러난 거는 청순에 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본인이 청순한 얼굴을 원한다 하면 성형을 할 때도 약간 밋밋한 스타일을 고려해보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거는 눈이나 코를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입술도 너무 진하지 않게 특히 눈이 화려한 사람은 네. 입술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된다는 거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피부 쪽도 되도록이면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 연한 화장 해주시고 특히 이 눈썹 앞부분 특히 약간 흐리게 해주는 거 네. 중요하고요. 또 약간 아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좀 여리여리한 약간 체중관리 체형 관리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치열이 너무 고르지 않다 하면 치열도 유일하게 청순한 네. 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빨이 청순한 사람. 옛날에 치과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네들 배우는 치과 모형 치아 같다고. 아 그래요? 진짜예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은 적 있는데 제 치열이 고르진 않은데 네. 하나도 상한 게 없어가지고 아~ 어떻게 이렇게 이게 그 교본 같냐 이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순한 태도도 청순한 얼굴만큼 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태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조용하신 분이 네. 아무래도 막 자기 주장이 강하게 앞에 나오는 분들보다는 청순한 것 같고 또 말이 빠른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청순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네. 좀 완곡하고 부드러운 그런 말투를 사용하시는 것 같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조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둥글둥글하게 지내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태도적으로 좀 청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해당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예뻐지세요.